하지만 그 대제국의 시작은 사실 중국 변방의 발인 좌기 지역에 머물던 소규모 부족에 불과했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다양한 세력들 가운데에 거란 부족들이 이 지역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나라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거란족이 오늘날 이제 발인좌기 지역에 시라무렌 강 유역에서 생활하는 소위 몽골족 계통의 이제 여러 부족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척박한 땅에 이제 살고 있으면서 말, 양 뭐 이런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유목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거란이 영어로 이제 키탄 혹은 키타이라고 부르는데 키탄. 거란족이 크게 이제 유목 민족이다 보니까 부족 단위로 산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좀 크게 8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진랄부 라는 부족이 다 통합을 하고 진랄 네 진랄부입니다. 진랄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예. 거란 제국을 세우게 된 거죠. 네. 근데 유목 생활만 가지고는 사실은 인간이 생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털을 잡아야 안전성. 그래서 이제 거란족은 부족한 곡식이나 생활 물품들을 얻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것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약탈, 침략. 맞습니다. 바로 주변 부족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거란족은 곡물뿐만 아니라 재물은 물론 가축과 사람까지도 무자비하게 약탈을 했는데 당시 거란족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란은 도둑질하기를 좋아한다. 부모가 죽어서 슬프게 우는 것을 씩씩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약탈을 일삼던 거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기병? 말 타는 거? 그렇죠. 결국은 거란족에게 말이라고 하면 이동수단 그리고 전투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럼 거란족은 기본적으로 말을 아주 잘 다루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란족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말을 타기 시작하죠.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말 혹은 양 위에 계속 막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유사시에는 시간을 아끼려고 말 위에서 자고 말은 달리는 거예요. 와. 가능한가? 또한 이제 사냥하고 약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 기술을 자연스럽게 연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본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싸움 잘하겠다. 파르티안 샷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우리가 부르곤 하는데 이 기술이 사실 대단하다는 것은 말 위에서 상체를 이렇게 돌린다라고 하는 건 와. 온전히 이 하체의 힘만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특유의 기마술과 궁술을 통해서 거란족은 스스로를 강철, 칼의 민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투심에 남다른 자부심을 키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혁 씨, 거란족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말도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말을 탄 거예요? 실제 이 거란족들은 큰 말을 타지 않았대요. 이 서양 말처럼 큰 말이 아닌 조랑말 아시죠? 예? 작은 말. 당나귀요? 예, 나귀 같은 예, 저기 저런 말을 탔는데 저 하얀 말이요? 예, 맞습니다. 저 모세 조랑말, 아니에요? 예. 모세? 근데 저 말이 저 큰 말은 하루를 달릴 수 있는 그 거리가 70km래요. 네. 근데 저 조랑말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50km를 달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거나 이 전투를 할 때 대단히 흔히 말하면 기름은 적게 먹고 연기가 좋고 연기도 좋고 활용도가 되게 높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그럼 거란족이 전투를 좀 잘하기 위해 신경 쓴 게 또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거란족이 전투를 위해서 이제 자신들만의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머리가 좀 없지 않을까? 오, 앞머리 있네? 저 앞머리 왜 넣는 거야? 청나라 변발 스타일 아닌가요? 이게 이제 거란족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인 곤발이라고 합니다. 곤발. 네. 곤발이 보면 우선 정수리 부분은 이제 머리카락을 다 깎아내는 거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정수리 양옆 이마 정도 거기는 이제 머리카락을 남겨놓죠. 그래서 장식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투구를 쓰고 이제 전쟁을 하면 여기가 이제 열이 엄청 이제 받게 돼요. 아. 근데 뜨거워진 머리를 좀 식히는 데 있어서 좀 용이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리고 앞머리랑 이런 것들은 그럼 그거네 우산 역할 해주는 거네. 땀을 방어하는 뭐.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요. 김혁 씨도 이 군발로 촬영하시잖아요 매번. 예, 예. 드라마상에서는 제가 황제이다 보니까 이 곤발보다는 모자를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이 곤발이라는 거는 이제 그 거란족의 초원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씻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말, 사람 모두 이 위생적으로 되게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이제 정리를 함으로써 해충들을 피할 수가 있었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효과도 줄 수 있어서 이 곤발이 유목생활할 때 되게 용이하게 쓰려고 저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키워나가던 거란족이 이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10세기 초에 마침내 그 거란의 운명을 뒤바꿀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동아시아 최강대국의 초석을 다진 거란 최초의 황제인 야율 아보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기록에 따르면 키가 2m에 가깝고 무려 180kg에 달하는 활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힘도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야, 와. 그리고 이제 916년에 이제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들을 다 진압을 하고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면서 이제 거란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란은 시대에 따라서 또 요 나라, 요라고 하는 이제 국호를 써서 이제 명칭을 바꾸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냥 국가명을 거란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이 건국된 이후에 이 강력한 이 황제의 권력을 손에 쥔 야율 아보기는 당연히 거란이 강한 나라가 이제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유목민족의 그 정체성과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겨 다니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게 본인들의 습성이니까 유목이. 그렇죠. 그리고 강인한 전투력 자체가 유목 생활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보이는 거처를 날발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된 궁이 있는 게 아니네요. 없죠. 천막에. 텐트지. 근데 전세만 살아도 2년마다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 저럴 것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 텐트를 옮기게 되면 그때마다 인근 지역의 반대 세력이나 주변국에 적지 않은 위협을 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날발은 황제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특이해. 교수님, 이게 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이제 야유라보기가 이 날발을 통해서 그 거란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과 더불어서 이 여러 부족을 당연히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 신경 쓴 게 바로 거란의 문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한문 기본이네. 비슷하다. 그렇죠. 당시 야율 아보기는 한족의 문자인 한자를 참고해서 거란의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에는 거란에 문자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야유라보기는 하나의 어떤 공통된 문자를 쓰게 된다면 거란이라는 나라의 어떤 행정체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한 소속감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럼 김혁 씨, 거란이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동안 문화도 많이 발전했겠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국가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교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그 중경 대탑이라는 큰 탑을 짓게 돼요. 진짜 크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두 번째로 큰 탑이 바로 그 중경 대탑이라는 정말 거대한 탑을 또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 남해 관음상이라는 불상이 있어요. 저런 포즈의 불상 처음 보는데. 예, 되게 편하게 앉아 계시죠. 근데 그 불상이 조각, 세밀함 하나하나가 지금 현세에서도 정말 디테일하다고 알려져요. 되게 인싸 부처님 같아요. 엔지 부처님. 예. 저게 거란 때 문화재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불교 문화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거란이 가장 먼저 노렸던 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만리장성 남쪽의 중원 땅을 목표로 삼아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중원의 상황이 907년에 이제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가를 반복했던 좀 복잡한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중국의 5대 10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정세를 틈타서 야유라보기가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여러 번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사실은 중원을 결국 정복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야유라보기가 그 이대로 이제 영토 확장의 꿈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령할 대상을 바꾸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그러면? 발해로 가나요? 그렇죠. 발해인 거죠. 발해는 해동성국이라고 이제 불려지면서 영토도 넓고 그다음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가고 있었던 국가였죠. 네. 하지만 강한 전투력과 잔혹함으로 무장한 거란군은 거침이 없었고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사실 한 달도 채 안 돼서 발해의 수도가 포위가 돼버립니다. 와. 그리고 228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발해를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와, 진짜 세다. 그럼 발해가 사라지고 이제 거란과 고려가 바로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국경이. 그렇죠. 그래서 싸우네. 그런데 발해를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거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926년에 전쟁 후에 귀국하던 야유라보기가 55세의 나이로 갑자기 병사하고 만 것이죠. 거란에서는 황제의 시신을 말린다는 의미로 제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란에서는 이제 저승에서 이제 재생을 하려면 온전한 육체가 있어야 된다. 이제 또 그런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속망으로 이렇게 감싸는 이유는 이제 시신의 뼈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야, 황금가면을 씌웠어요. 되게 독특하다 진짜 이 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과학적이네요. 잘했는데요. 그래서. 저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영 씨, 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미라가 발견돼 사람들을 깜짝 놀랐다면서요. 네, 놀랍게도 1000년가량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안에서 미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내가 아까 한 게 말한 게 맞네 그러면. 불상 안에서요? 네, 불상 안에서. 와우. 저게 이제 네덜란드의 한 박물관에서 CT 촬영을 한 건데 어머. 보니까 이제 장기가 적출된 채 수행 자세로 앉아 있는 승려 미라가 발견이 된 거죠. 저 승려가 이제 거란족 승려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행했던 저 자세 그대로 미라로 만든 다음에 와. 금박 붙이고 미라로 된 거죠.
그럼 1000년 동안 불쌍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촬영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몰랐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황제였던 야유라보기가 어쨌든 좀 허무하게 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이후에 중원의 요 혼란을 틈타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다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란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땅을 얻는 데 성공하죠.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당 다음이 이제 후진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후진의 건국을 도와준 게 거란입니다. 그리고 거란이 도움을 주니까 그 후진의 황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연운 16주라고 해가지고 만리장성 남쪽의 땅을 줘버렸죠. 아, 만리장성을 줘버렸네? 그렇죠. 이 만리장성 남쪽의 이 중원 땅을 거란 이전에는 북방민족이 이렇게 영토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거란이 이 농경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 와, 비옥한 땅까지. 하지만 960년이 되면 이런 거란의 좀 거침 없는 행보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분열돼 있었던 그 5대 10국의 여러 국가들을 차례로 병합을 하면서 중원을 하나로 통일한 송나라예요. 송나라의 눈에는 이 중원에 들어와 있는 거란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 거란이 송나라의 수도인 이 변경에 코앞에 있어서 위협적이었던 데다가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게다가 이 중원의 땅이 거란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송나라인들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송나라는 땅을 되찾기 위해서 거란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두 나라는 이후 10년 이상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던 거란이 송나라에 대한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거란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란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 야율 융서입니다. 드디어 나오시는 분이요. 좀 비슷하게. 어, 그래요? 김혁 씨가 또 드라마에서 맡으신 역할이 저 야율 융서잖아요. 예. 어떤 황제였나요? 그 야율 융서는 어려서부터 이 책 읽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문학에도 해박하고 활 쏘기며 모든 방면에 정말 뛰어났는데, 12살에 왕이 됐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정치, 전투 모든 걸 다 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담이 정말 높았었어요. 배운 것도 많고. 벽 큰 산이네요. 넘어야 할. 그렇죠. 엄마가. 게다가 이 승천 황태후 같은 경우도 기록에 보면 거란의 어떤 여걸로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말 타고 활 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송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직접 갑옷을 입고 출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나 송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2살이잖아요, 융서가. 어린 황제가 즉위하고 또 여성이 말하자면 대신 정치를 하고 있다. 무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송나라가 이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거란에게 승리를 말하자면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총동원을 이제 하게 되고 대대적인 전쟁 준비에 이제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에서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재빨리 이제 거란이 감지를 하게 되고 한 나라에 결국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주목했을까요? 고려? 네, 맞습니다. 고려? 고려죠. 근데 당시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거의 원수지간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고려는 이제 같은 민족인 발해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아주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고려하고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한 측면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942년에 왕건에게 30명의 사신,
낙타 50마리를 말하자면 선물로 보내게 됐던 거죠. 사실 말보다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200kg 정도까지 최대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50마리나 보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거란이 우호적인 이제 그런 관계로 좀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다리 아래에다가 이제 50마리의 낙타를 메워두고는 그냥 진짜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굶겨 죽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부교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야율 융서가 황제에 오르기까지 거란과 고려의 교류는 완전히 끝나게 된 거죠. 이형 씨, 왕건이 거란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다면서요? 네, 이 만부교 낙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이제 왕건이 사망하기 직전에 고려의 후임 국왕들에게 고려 국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서 10가지를 이제 훈효십조라고 유훈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와. 그만큼 이제 왕건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태조왕건 이후에 고려 국왕들은 절대로 이제 거란과 교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 유언이 있었구나. 네. 교수님, 송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고려가 이렇게 거란을 미워한다면 이 뒤통수가 근질거리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당시 고려는 송나라하고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는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의 공식 관계인 거죠. 책봉이라고 하면 황제가 주변 나라의 왕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조공은 책봉을 받은 나라가 이제 황제를 섬기면서 선물을 바치는 그걸 이제 조공 책봉 관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거란이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송나라와 고려가 한편인 상황이니까 그런 고려가 후방에 있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인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거란은 본격적으로 거란이 송나라로 탁 진출하기 앞서서 우선 고려부터 정리하자. 좀 정리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 한번 사신을 또 보냅니다. 하지만 근데 고려는 거란의 제안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던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제 거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되죠. 어떤 걸까요? 고려 쳐야죠. 아, 그렇죠. 네. 침략. 네. 그렇죠. 그렇죠. 바로 뭐 무력으로 이제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거란이 이제 명장 소손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제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93년 이제 고려 6대 왕 성종 때 벌어진 1차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거란의 군대가 결국 이 소손영의 지휘 아래에 이제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거란군이 건너온 지역이 이제 훗날에 강동육주라고 이제 불리는 곳인데 이 당시는 아직 고려 영토가 아닌 거죠. 지금은 여진족들이 부족, 그러니까 시족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선 강동육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거란과 고려가 지금 이제 압록강을 사이에 놓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을 제외하면 고려의 북쪽 지역 대부분은 산세가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나마 빠르게 내달릴 수 있는 수월한 루트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탐내는 요충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충지. 그래서 이 강동육주 쪽으로 내려온 거란군과 고려군대가 처음 맞붙은 곳이 여기 지금 봉산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란이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봉산군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란의 소선령이 고려에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80만 병사가 이르렀다. 만약 강으로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섬멸시킬 것이니 마땅히 군신들은 속히 군영 앞에 나와서 항복하여야 할 것이다. 와, 80만?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야, 두렵게 없는데. 그렇죠. 이형 씨, 8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왜 빨리 징계하지 않고 굳이 편지로 이렇게 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 속에 대답이 있어요. 8만. 80만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진격을 안 했던 그렇죠. 거죠. 80만 뻥이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바로 맞구나. 내려왔겠는데 저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허풍으로 보이고요. 거란 같은 경우는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최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5만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1차 침공 때는 약 6만에서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기병이 고려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막강했기 때문에 이 소선령의 편지는 어쨌든 고려 조정을 뒤흔드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조정에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완전히 항복을 하자. 또 하나는 영토를 떼어주자. 그러면 안 내려오겠지. 당시 신하들은 거란에게 영토를 떼어주자. 이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일을 반대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희라는 거기서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오는군요. 네. 서희는 고려의 외교관으로서 3대가 정승을 지낸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거란군하고 한번 승부를 보자. 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죠. 아, 근데 교수님, 서희는 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었길래 다른 신하들과는 다른 주장을 펼친 거예요? 우선 거란이 이 봉산군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계속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제 이런 위협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희 입장에서는 쟤네 조금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거란의 어떤 진짜 목적이 고려를 한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전쟁을 막 하면서 정복을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거를 이제 간파한 서희가 직접 소선령을 찾아가서 담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부릅니다. 겁도 없으시다가 저 찾아간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담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회담에서 나눈 대화를 한번 지원 씨하고 규현 씨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란, 저는 이제 고려. 기대됩니다.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겼으므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다. 지금 여진족이 거란과 고려 사이에서 도적질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어. 바다 건너 송나라보다 거란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요. 만일 여진을 내쫓게 해준다면 거란의 조공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려가 강동 육주의 땅에 세력을 구축한 여진족을 토벌하게 해준다면 거란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겠다는 거였죠. 이 말은 곧 강동 육주의 땅을 고려가 가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고려랑 화친을 맺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소선령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이 맺어지면서 서희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기 있는 여진족들을 쉽게 좀 물리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약 2년 만에 압록강과 그 일대의 지역을 고려가 장악을 하게 돼서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에 이제 성을 쌓아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국경 방어를 또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됩니다. 1차 고려 거란제는 전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 영토가 넓어진 말도 안 돼. 너무 이제 웃기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서희의 활약이 대단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외교부에 가시면 그 앞에 서희의 동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서희처럼 우리도 외교를 하자. 뭐 이런 거 돈 받아서 네, 그런 거 뭐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고려 거란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서희의 그 돋보이는 외교술 덕분에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지 한 2개월 후인 993년 12월에 고려가 서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끝나게 된 거죠. 좀 대박이다. 그죠, 진짜 대단해. 그래서 거란과 고려가 조공 책봉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송하고는 또 끊어지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거란이 이제 고려와는 관계를 잘 다져놨으니까 목표는 이제 송나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란이 고려하고는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999년부터는 이제 거란이 송나라를 향해서 이제 차근차근 진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송나라만 신경 쓰면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4년 얄 융서의 어머니인 승천 황태후가 직접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송나라를 쳐들어 가게 됩니다. 와, 황태후. 5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송나라는 매년 거란에게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매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 황태후를 송나라 황제의 숙모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 조약을 전면의 맹약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렇게 길고 길었던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거란이 승기를 확보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란이 동아시아 최대이자 최고의 대제국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에 거란의 황제였던 야율 융서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잘 나갈 때 꼭 이렇게 시련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겁니다. 이제 어머니인 승천 황태후가 이제 병으로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야율 융서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그림자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황제로서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39살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또 야심만만했던 야율 융서에게 있어서는 먹잇감이 눈에 띄게 되는데 어디일까요, 그 먹잇감은? 고려겠네. 왜, 왜? 맞습니다. 사실 근데 고려랑 이미 뭐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는데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란에게 있어서는 운이 좋게도 그 명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뭐가 명분일까? 승천 황태후가 사망했던 그 1009년에 고려의 7대 왕이었던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라고 부릅니다. 이 천추태후가 내연남인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손을 잡고 목종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의 아들이고 성상의 아우인 왕현을 태자로 삼을 것이오. 희한하네. 야, 그런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고려의 서북쪽을 지키던 고려의 장군인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황제 폐하를 시해한 김치양을 처단하고 대량 원군을 새 황제로 옹립할 것이. 그래서 강조가 그 김치양 일파를 다 숙청을 해버리고 목종은 해위시키고 대신에 대량 원군을 이제 고려의 8대 왕인 이제 현종으로 세우게 된 거죠. 아. 그럼 왜 이게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명분이 될까? 그러게요. 맘대로 왕을 폐위시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상황을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볼까요? 네. 당장 개경으로 가봐야겠네. 정말로 성상폐하가 시해당하셨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네. 궁 혼자 가셔서 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소문대로 별난이 있었다면 이미 다 끝난 일일 겁니다. 별난을 진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네. 예? 전쟁이요? 성상폐하는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으셨네. 그런 분을 해치면
거란 황제에게도 반역을 한겨대네. 그럼 거란이 그토록 기다리던 명분을 던져주게 되는 거란 말일세. 다 알고 있는데? 우선 1차 고려 거란 전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거란과 고려는 분명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르자면 고려가 만약 뭐 왕을 바꾼다 그러면 거란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아무런 허락 뭐 그런 통보 이런 것도 없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그냥 왕을 바꿔버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융서의 입장에서는 명분으로는 고려를 혼내줘야겠다라는 걸로는 아주 충분한 거죠. 아, 억지인데.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폐위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강조의 정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1010년에 야율융서가 직접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010년 11월 16일에 고려를 향해서 진격한 거란군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고려의 최북단이고 강동 6주 중에 하나이고 흥화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흥화진 성에 있었던 고려 군대의 병력이 약 3천 명? 지금 거란이 40만 이끌고 오는데 3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 실제 끌고 왔어요. 40만은 거짓말이 아니고. 야, 그래요? 예. 3천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아, 너무 불리한데요. 숫자가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거란의 40만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나선 이제 고려의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양규? 양규 장군은 출생 연도도 알려지지 않은 장군인데 2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서북면 도순검사에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도순검사가 뭐냐면은 서북면이라는 지역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양규의 별명이 흥화진의 늑대. 아, 맞아요. 흥화진의 늑대라고 불리면서 화력이 대단했던 거고 진짜 숨은 영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고려를 침공한 거란군 야율융서는 고려의 명장인 이 양규가 이끄는 3천 명의 고려군과 이 흥화진성을 이제 두고 마주하게 됩니다. 흥화진. 오. 투석기? 투석기가 있어요. 투석기도 있었어, 저때? 와. 와, 이거 어떻게 먹어? 거란이 저렇게 쏘는 거야, 흥화진. 와. 어, 무서웠겠다, 진짜. 이러면 안 되겠는데? 아하. 불화선을 떠나! 맹화유를 일정사라! 고려의 반격이죠. 우와. 고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40만이 되는데 그래도 7일 동안 하루도 안 자고 저 전투를 했어요. 흥화진이 실제 와 네, 숨은 명장이시다. 입술 다 붙으셨네. 흥화진의 늑대. 흥화진 전투로 해서 우리 고려를 지켜낸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고려시대에 정말 명장이셨습니다. 이 드라마로 다시 부각이 돼서 저도 정말 기뻤고요. 잘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런 건 왜 안 알려줬을까. 그래서 이렇게 팽팽한 전투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와. 3천 명이 40만을 상대로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흥화진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 결과는 막았을 것 같아요. 네, 막았어요? 네, 막았습니다. 이 양규가 워낙 거세게 지금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란군은 흥화진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와, 그렇죠. 대박이 40만 가능한가? 40만을 데리고 저걸 못했다. 야율융서가 와 얘는 아니다. 네가 날린 거예요 진짜. 와 얘는 네. 아니다. 유영 씨,
그 고려군이 흥화제를 시킬 때 어떤 무기 사용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확실히 이 성을 지켜내려면은 무기도 좀 되게 중요한데 그때 고려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팔운호라고. 뭐예요, 왜? 팔운호가 이제 활 장치인데 이렇게 활을 시위를 당길 때 소 8마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팔운호예요. 그만큼 대신 위력이 강하고 또 한 번 발사할 때 100여 발을 연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위력이 아주 강력한 무기죠. 아, 100발 한 방에 연발로 그냥 다바닥 나가. 그래서 거란군이 끈질기게 공격했어도 결국 흥화진이 함락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제 야율 용서로서는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죠. 돌아가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의 주력 부대를 곧장 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야율 용서가 어디로 향했는지 지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들어갔을까? 귀주 아니야, 귀주? 돌아서 귀주 쪽으로 간다. 통주로 가죠? 네. 아, 바로 지나가요, 그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통주에는 고려군의 최고 사령관인 강조가 이끄는 30만 명의 군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어? 더 안 되겠는데? 대군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 추정 인구가 한 300만, 400만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3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건 10분의 1이잖아요? 전 국민의? 그러니까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건 총력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만 안 뚫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디로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란군과 고려군이 이제 통주에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이제 앞두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고려의 보병 입장에서는 사실 거란의 보병도 물론 무섭지만 기병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병은 속도도 빠르고 말도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기병 10기가 보병 100명을 상대해도 남을 정도로 전투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고려는 거란의 기병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고려가 이제 거란의 기병을 대비해서 비밀 병기를 준비를 해두게 되죠. 아, 저희도 한 백두산 호랑이 한 두 마리 풀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와. 와. 어이, 뭐야 이게? 와. 이거 저희 실제 드라마에서 사용됐던 예, 검처입니다. 맞습니다. 와. 와, 이렇게 크다고요? 오. 오, 위협적인데 이거. 아니, 어딜 겨누어요? 심리 효과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실제 봐도 웅장하죠. 와, 진짜 크다. 네. 수레에다가 창, 칼 이런 걸 이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어력을 높인 검차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검차. 오, 똑같네. 방금 봤던 거네. 똑같네. 완전히 붙여서 말들이 깜짝 놀라는구나. 말들이 순하니까 또. 그래서 검찰을 앞세워서 격을 만들어버리면 거란군이 여러 번 패배를 해서 이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차들이 활약을 하면서 아 이제 승기가 이제 고려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거란이 검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기병이 아니라 보병을 내세우는 겁니다. 중무장을 한 이 보병들이 마치 성을 오르듯이 이제 검차진을 넘는 거죠. 결국은 이 고려군의 진영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수많은 고려 병사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아이고. 자, 이제 통주가 뚫렸습니다. 그다음에 곽주 뚫리고요. 그래서 이제 곽주성이 이제 거란의 후방 보급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서경까지 쭉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거기 뚫리면 이제 없는데. 그래서 고려의 지금 주력군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경까지 넘어가면 뭐 그다음은 개경이죠. 뭐. 수도로 바로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 군대가 뭐 당연히 목숨을 걸고 거란 군대에 이제 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거란 군대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서경 고려 군대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풍전 등화 신세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때 고려사의 기록에 남겨진 바에 따르면 좀 뭔가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네? 바로 고려 역사에 남은 신비한 미스터리, 거센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우와. 서경 신사에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거란군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전쟁이 이제 33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던 1010년 12월 19일 음력으로 12월 19일의 기록이 이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이제 실제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아마 서경에 있었던 그 고려 군대가 이제 뭐 성 밖으로 나가서 거란군을 습격했거나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신비하게 좀 포장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란군은 사실 서경도 함락 못해요. 그리고 그냥 또 개경으로 내려가요. 거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전략은 좀 도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란 군대가 전쟁 초반에 또 점령하지 못한 흥화진, 저기에는 이제 양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등 뒤에 적을 두고 계속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그럼 테러가 없잖아요, 테러가. 그렇습니다. 그럼 거란군이 왜 이렇게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전략을 필까? 왜? 왜 그러셨지? 그건 과거에 거란의 그 경험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 거란이 앞서 발해를 멸망시킬 때 그때 수도로 바로 직진해서 2주 만에 점령하고 발해 왕의 이제 항복을 받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전략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종은 이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영 씨 이때 현종이 무사히 도망갑니까? 이게 이제 현종의 피난 목적지가 전라남도 나주였어요. 개경에서 나주까지 내려간 건데 거기까지 간 거야? 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고생의 피난길이었거든요. 이게 왕이 내려가면은 이제 왕을 보호하고 포종해야 될 병사들과 신하들 있잖아요. 병사들은 다 탈영하고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전주에 이르렀을 때 전주에 있던 호족이 현종한테 주상께서는 여기에 행차하지 마소서 이래서 그 전주에 갈 수 없었다고. 정말 지옥의 피난길을 겪고 걷고 겪어서 나주에 겨우 도착했다고 해요. 희한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진격해온 거란군이 12일 만인 1월 1일에 개경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인 현종은 이미 떠난 뒤였죠. 그래서 이제 현종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럴 상황인데 딱 이제 이때의 거란군 진영에서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회군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날씨입니다. 날씨 추웠나? 거란이 개경에 도착한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면 사실 곧 추위가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압록강이 녹습니다. 아. 그러면 회군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아 질퍽질퍽.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란의 행군에 이 날씨가 풀리면 막대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를 보면 거란의 출병은 9월을 넘지 않고 회군은 12월을 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력 9월이 되면 농경민족의 그 곡식을 약탈하기 아주 좋습니다. 수확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고려와의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음력 1월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개경을 딱 점령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거란 진영 내부에서도 아 이건 너무 길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됐는데 그렇죠, 고려인들이 항쟁을 너무 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돌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목민족의 좀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전에 자기들이 사는 그 거란의 고향 글로 이제 돌아가서 다음 해의 유목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말들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또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애들 풀 먹여야 돼. 그러니까 애들 그렇죠. 애들 밥 줘야 그게 돼. 그게 말하자면 유목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결국 유목 민족의 한계와 흥화진에서 버티고 있는 양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란군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얄릴 융서가 고민을 해요. 더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왜냐하면 쳐들어올 때 명분이 있었잖아요.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지. 그냥 나 이제 그만할래. 황제가 돌아가요. 그럼 그만큼 모냥 빠지는 일 없거든요. 그쵸.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고려의 한 신하가 야율 융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현종은 수천 리 밖으로 피해서 따라잡을 수 없으니 거란이 군사를 되돌리면 현종이 거란에 직접 찾아가서 신하임을 인정하는 친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와. 야율 융서는 그 고려 사신의 말을 믿고 그래 고려 왕이 항복한다고 하니 그래 우리는 이제 회군하지 하면서 개경을 점령하고 나서 열흘 만에 퇴각합니다. 근데 이제 야율 융서가 곱게 돌아가진 않고 이거 해라고 명령을 하는데 뭐를 명령을 내렸을까요? 궁궐 방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요? 궁궐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립니다. 불바다? 불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개경의 네. 모든 거를 불태워버려라. 왜 그래? 흔적을 없애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진짜. 그래서 이 고려 당시 그 개경의 궁궐이나 여러 뭐 서적들 이런 것들도 다 불에 타면서 진짜. 그 고려 초기의 역사서나 그런 각종 문헌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제일 최악인 거지. 화풀이라고 봤네. 그래서 지금 고려 초기 이 시대를 언급한 기록이 되게 짧아요. 되게 부실해요. 이때 기록 참조할 만한 기록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혁 씨, 그 양규 장군께서 회군하는 거란군을 상대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거든요. 네, 흥화진에 이제 양규 장군이 있었잖아요. 흥화진에서 나와서 귀주에 또 김숙흥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저기서도 군사 조금 모아가지고 양규와 김숙흥 장군이 총 이끌고 있던 병력이 1,700명이었어요. 아이고, 얼마 안 1,700명으로 저기를 돌면서 거란군을 탈탈 털어요. 계속 공격하고. 근데 거란군을 사살한 것보다 중요한 의의가 포로들을 맞아. 우리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을 하는데 무려 3만여 명을 구출을 해냅니다. 1,700명. 근데 그를 계속 돌고 있는데 마침 회군하는 이 야율 융서의 직속 부대와 만나는 거죠.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해서 1,700명으로 황제의 직속 부대를 공격을 했고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규 장군과 이제 김숙흥 장군 포함한 1,700명 전원 현장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양규가 다 왔네. 그렇죠. 2차 전쟁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란의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침략을 못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맞습니다. 게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양규 장군 너무 훌륭한 분인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그리고 마침내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야율 융서의 야욕으로 시작된 2차 고려 거란 전쟁도 끝이 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결국 양규가 지키는 흥화진을 꺾지 못한 것이 거란에게는 굉장히 큰 실책이 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란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을 했지만 고려 국왕이 뭐 명목상 친조, 그러니까 거란으로 직접 오겠다. 그 약속을 받은 것 말고는 딱히 소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로서 위상을 드러내야 했던 야율 융서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래서 1011년 이제 음력 2월 23일이 되면 현종이 다시 돌아옵니다. 네. 네,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다 불타고 쑥대밭이 돼 있는 이제 상황이니까 이제 수도를 재건하는 데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야율 용서가 현종에게 그때 약속한 거 지켜라. 거란으로 와서 신하임을 인정을 해라. 근데 이제 현종은 나 아프다. 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친조는 안 되겠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야율 용서는 그러면 고려 왕이 약속을 했던 그 친조를 안 할 거면 강동 육주를 돌려줘라 우리한테. 줬던 거 다시 뺏으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현종의 입장에서는 친조 안 갑니다. 근데 강동 육주 그냥 반환한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야율 용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고려도 배짱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율 용서 입장에서는 또 한 번 고려를 공격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율 용서가 이번에는 강동 육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18년 12월 거란의 명장 소배합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려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끝난 지 8년 만에 3차 고려 거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 소배합은요, 1차전에 그 서희와 단판을 지은 소선영 있죠. 이 소선영의 친용으로서 이 군 용병술이나 이 정치력, 이 모든 문물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이 송나라 있잖아요. 송나라하고 전투를 했는데 이 송나라한테는 아주 이 공포의 대상일 정도로 아주 무서운 존재로 또 알려져 있었어요. 거란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3차 전쟁에 임하는 거란군의 대비도 철저했다고 봐야죠. 물론 2차 40만에 비해서 병력 수는 10만으로 줄었습니다만 3차 전쟁 때 소배합이 이끌고 온 부대는 소위 거란에서 피실군이라고 하는 이제 부대가 있는데 피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정예 부대 10만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란의 명장인 소배합이 상대할 고려군의 지휘관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나오시나요? 최수종 배우님. 네, 최수종 그렇죠? 배우님. 네. 바로 70대에 접어든 문신인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70대셨다고요? 네, 원래 문과, 무가 아니고 문과의 장원급제로 합격한 그런 인재이고요. 그리고 2차 고려 거란 전쟁 이후에 현종과 함께 이제 8년 동안 거란이 또 쳐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꾸준히 대비를 해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고려 거란 전쟁을 앞두고 이 강감찬 장군은 원래 서경 지역을 다스리는 그 행정부의 수장인 서경 유수라고 하는 그 직함에서부터 고려의 최전선인 이제 서북면을 총괄하는 사령관, 즉 서북면 행령 도통사인 최고 군사령관이 됐다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유영 씨, 그러면 현종은 왜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 강감찬 장군을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신 거예요? 뭐 일단 가장 크게는 뭐 능력이 있으신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보냈을 텐데 그 외에도 현종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둘 다 여의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 자랐는데 정확하게 기록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강감찬이 현종에게 그런 아버지 같은 역할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압록강을 넘어선 거란군.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평화진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평화진입니다. 근데 이를 예상한 강감찬 장군은 이미 고려의 주력 부대를 이 흥화진에 집결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화진 동쪽에 삼교천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고려의 군사들을 내복시켜놔요. 그 다음에 적을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이제 파격적인 전술을 준비하는데 뭐죠? 소 가죽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뚝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란군을 격파하는 거죠. 에? 굵은 밧줄로 이제 소 가죽을 막 이렇게 꿰요. 그래서 이제 뚝을 쌓아요. 강물을 막아두는 거죠. 스몰. 이제 말하자면 댐 무너지듯이
그렇게 터뜨려가지고 이제 수몰을 시키려는 이제 그런 작전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과연 이 강감찬 장군의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했겠죠. 그렇습니다. 거란군이 도착을 하죠.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강을 건너려고 하던 거란군이 갑자기 막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감찬 장군의 기습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해서 거란군을 격파를 하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물에 이렇게 쓸려나가는 거란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럼 또 이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미 다 지나가고 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흥화진에 온 거란군이 주력 부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본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군대를 혼란시키려고 미끼를 투척한 셈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로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거란군에게 허를 찔린 그런 셈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거란군은 어디 있는 거예요? 3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소배압이 압록강을 건너왔을 때부터 목표는 개경입니다. 처음부터. 또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왕잡기. 그러니까 2차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로 속전속결로 고려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2차 전쟁 때하고는 다른 루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2차로 들어올 때는 여기 해안길이라고 적혀 있죠. 아무래도 해안길이다 보니 비교적 완만하니까 해안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전쟁 때 그렇게 당하고 나니 이번에는 위쪽 내륙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산지도 있고 사실 가기가 쉬운 곳은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 군대가 이쪽 해안길의 병력을 많이 집중을 시키고 있었는데 소배압이 이제 그 허를 잘 찔러서 내륙길을 통해서 이제 고려의 주력군을 따돌린 셈이죠. 그리고 빠르게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개경에 도착하는지 속도전이 된 것이죠. 과연 누가 먼저 개경에 가까워졌을까요? 해안길이 빠를까 내륙길이 빠를까? 그 거란 일단 너무 빠르잖아요. 말 타고 막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19년 음력 1월 3일에 소배압이 개경 북쪽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신은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떡해, 다 왔어. 그러니까 정말 빨리 달려가면 거란군 정도면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였던 겁니다. 와, 빠르다 빨라. 그럼 이제 개경 사람들도 또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궁궐 안으로 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을 지킬 그런 이제 전투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싸울 사람이 있어요 고려에? 그쪽에? 우선 개경 궁궐 안에는 현종이 있죠. 이번엔 도망 안 갑니다. 이번에는 왕의 지휘 하에 거란군으로부터 개경을 지켜내야 고려 왕으로서의 권위도 바로 세우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종이 거란군에 맞서서 개경을 지켜야 되는데 또 뭔가의 작전이 필요할 텐데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작전. 뭐지?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데 청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들판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뭐 식량, 백성, 집들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우물에는 심지어 독을 풀었다고 하니까 물도 못 마시게 말 그대로 개경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적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근데 뭐 적도 이용 못하지만 고려군도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너무 어려워지지 않아요? 고려군도 좀 무모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청야 전술은 정말 급박한 정말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에 시행하는 전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전쟁에 임하는 고려 사람들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타초곡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약탈 전문 기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보급품을 뭐 따로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그냥 필요한 대로 약탈해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현종은 개경 부근에 도착한 거란군이 보급품이 없으면 당연히 퇴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청야 전술로 인해서 개경 뭐 이 인근에서는 뭐 쌀 한 톨도 구할 수가 없고, 게다가 현종이 도망도 안 가고 지금 개경에서 항전은 계속 해나가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강감찬 장군의 부대는 어쨌든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소배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튀어야죠, 빨리. 튀어야 된다. 네. 네, 결국은 소배합이 뭐 식량도 식량이지만 포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회군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도망가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죠. 이 거란 군대를 이제 추격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귀주로 가도록 일부러 좀 유도를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열어줬어, 길을. 그래서 고려의 모든 병력을 이제 저 귀주라고 하는 곳으로 총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019년 음력 2월 1일 이제 한국 역사에서 3대 대첩 이라고 손꼽히는 이제 귀주 대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 들어봤죠. 드디어 나오나요? 너무 귀주 대첩.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당시 거란의 장수 소배합과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양측의 군사가 합치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맞부딪히니까 당연히 엄청난 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은 강감찬 장군이 귀주 성에서 농성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귀주 벌판 한가운데서 그냥 거란군을 상대하는 그런 전술을 선택을 한 겁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벌판에서 싸우면 거란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강감찬 장군은 왜 굳이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거죠? 고려도 지금 연이은 지금 침략을 받고 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근데 만약 거란을 또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냥 이대로 물러가게 하면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고 자칫하면 고려가 망한다 이렇게 되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와.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성을 나와서 이 단 한 번의 승부에 운명을 걸기로 했던 거죠. 교수님 이제 진짜 거란이고 뭐 고려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때 거란은 고려에게 어떻게 맞서 싸웠나요? 이 두 진영이 맞붙게 되면 서로 이제 막 화살을 쏘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전투를 할 때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거란이 바람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바람 타고 더 잘 나가요. 근데 반대편인 고려는 화살을 쏘면 바람이 오히려 맞부딪히는 상태가 되니까 화살이 잘 못 날아가는 거죠. 그러겠죠. 와, 이거 어떻게 먹어. 근데 바로 그때의 바람의 방향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이제 고려 쪽에서 화살을 더 잘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날씨가 도와줬네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총 공격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저 김종현이 이끄는 정예 군대 1만 명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란군을 밀어붙이고 결국은 거란군을 이제 둘러싸버리게 되죠. 이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방에서 좀 포위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정예 부대였다던 거란군도 전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앞뒤 안 보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란군들이 도망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갑옷 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서 심지어 무기하고 갑옷들 다 버려놓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혔대요. 그래서 소배합이 10만 군대의 거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왔는데 귀주대첩 이후에 살아서 돌아간 거란 군대는 한 수천 명 정도 예 불과했다. 야율룽서가 고려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돼서 관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실제로 다시는 고려 땅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와. 예.
따도. 네,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그리고 거란군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패배한 적은 사실 거란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와. 그래서 이렇게 26년 동안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고려 거란 전쟁은 결국 이 귀주 대첩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세 차례의 이 고려 거란 전쟁을 결국 실패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란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흔들릴 것 같아요. 피해도 많이 컸을 거고. 그렇습니다. 야율 융서가 죽고 난 다음에는 광족들이 내분에 휩싸이고 권력을 손에 쥐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에만 계속 힘을 쏟다 보니 각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렇게 거란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거란에게 좀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 여진족이 결국은 이제 금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송나라와 손을 잡고 1125년에 거란을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거란의 어떤 건국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는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